우리가 칼을 했으니까요. 이제 네. 칼이랑 같이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거. 네, 도마. 도마. 사실 도마가 제일 더럽다 그러거든요. 생선도 우리가 여기다 듬고, 고기도 여기다 듬고, 네. 야채도 여기다 다 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도마가 가장 더럽다 그러고, 실제로 여기 보니까, 스크래치가 흠집이 엄청 많이 네, 이런 사실 이 흠집 사이에 네. 세균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네. 요리 전 온갖 식재료가 거쳐가는 도마의 세균 수치 얼마나 될까요? 1576 오염이라고. 안전 수치의 15배가 넘는 도마 역시 오염. 도마도 역시 안전하지는 않네요. 네. 원래 그 고기 썰고 뭐 이랬던 데는 원래 오염이 좀 되긴 하거든요. 핏물 이런 게 묻으니까 소금으로. 가는 소금 있죠. 예, 네. 가는 소금으로 여기를 문질러 주셔도 좋아요. 소금도. 예, 그러면은 네, 여기에 있는 이제 균들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다 터지는 거죠. 간단하게 도마를 소독하는 방법 첫 번째는 소금을 이용하는 건데요. 음식물을 썰고 난 후 더러워진 도마 살균에 효과적이랍니다. 더러워진 도마에 소금을 골고루 뿌린 후 마른 상태에서 충분히 문지르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면 되는데요. 소금의 짠 성분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도마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원리입니다. 소금으로 도마 살균 완료!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재료로 도마를 살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먹고 버리는 귤이나 오렌지 껍질, 그리고 먹다 남은 소주만 있으면 된다네요. 귤과 오렌지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이 살균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소독액을 만들기 전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넣고 오렌지 껍질의 농약 성분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쓸 수 있겠죠? 잘 씻은 오렌지 껍질이 충분히 잠길 때까지 소주를 붓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우려낸 소주를 따로 따라내는데요. 오렌지 껍질이 우러나 노란 빛을 띠는 게 보이시죠? 이 액을 분무기에 옮겨 담아 소독이 필요한 곳에 뿌려주면 됩니다. 충분히 적신 후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도마 살균 소독 끝! 오렌지 껍질 소독액으로 살균한 도마의 세균 수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역시 안전! 1576에서 16으로 뚝 떨어졌네요. 아,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깨끗이 씻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릇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잔여 세제가 좀 많이 남죠. 네. 예.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네네. 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우리가 식용유하고요. 네. 먹는 맥주 가지고도. 가족 건강에 좋은 천연 세제. 맥주와 식용유. 수산화 칼륨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자, 먼저 수산화 칼륨을 잘 녹여야 되는데 물에다가 녹일 거거든요. 100 정도를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칼륨이 필요한데 수산화 칼륨도 같은 양을. 이거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데요. 아이들 없는 데서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알칼리성이 굉장히 강해서 아이들이 이제 손이 닿으면 아이들이 좀 따갑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계량기가 없을 땐 종이컵에 80%만큼 채우면 100g에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 수산화 칼륨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입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으로? 예, 예. 화학약품이나 활용약품 파는 곳에 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에다가 집어넣고 살살 흔들어주면 잘 녹아요. 네. 그런데 이때 물과 수산화 칼륨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뜨거워요. 뜨거워지죠? 그죠, 그죠? 아이들 없을 때야 정말. 네네네, 애들 없을 때 하셔야 되고. 온도가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게 수산화 칼륨을 조금씩 나눠서 섞어주세요. 요거 만드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요것만 다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500을 잴 건데요.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식용유들이 이렇게 작은 식용유 있잖아요. 그 보시면 5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재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 다 넣으시면 돼요. 오래된 식용유 쓰셔도 되고요. 아, 오래된 거. 오래된 거. 그리고 이렇게 막
품을 갖다 보면 많이 나는데 안 먹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잘 놔둬야겠네요. 폐식용유 있잖아요. 네. 폐식용유로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산화칼륨 만들어 놓은 거를 넣고 섞기만 하시면 이제 식용유를 섞을 땐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 30초 동안 저으면 되는데요. 주걱으로 저었을 때 약간 걸쭉한 정도가 알맞게 섞인 거랍니다. 입구를 랩으로 덮어주고요. 2주 동안 그늘에서 보관하면 맥주 세제 원액이 완성됩니다. 이게 2주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말캉말캉하죠.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변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500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맥주랑 똑같은 양의 물을 부을 거예요. 2주 동안 굳힌 맥주 세제 원액에 식용유와 같은 양인 맥주와 물 500g을 각각 붓고요. 주걱으로 섞은 뒤 반나절 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천연 세제. 시중에 파는 중성 세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맥주 세제가 궁금한 의뢰인 내친김에 설거지까지 해보는데요. 홍콩을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오래 헹궜거든요. 근데 이건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금방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의뢰인의 마음을 빼앗아간 맥주 세제. 깨끗한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파는 중성 세제보다 뽀드득뽀드득 잘 닦이는 데다 그릇에 남아있을 유해물질 걱정도 없어 대만족! 다음으로 살균할 물건은 조금 전 칼꽂이를 닦고 더러워진 행주.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때가 지워지지 않아 난감했던 적 있으시죠? 빨아도 때가 지워지지 않는 행주의 세균 수치는 역시 오염. 행주를 이제 삶아볼 건데요. 여기 때도 빼야 되잖아요. 또 과탄산 나트륨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깨끗이 한번 삶아볼게요. 조금 전 만들었던 맥주 세제와 과탄산 나트륨만 있으면 다시 하얗게 되돌릴 수 있답니다. 가스불에 올려놓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대야에 물을 받아 행주를 넣고요. 과탄산 나트륨과 맥주 세제를 한 큰술씩 넣어주고 가스불 위에서 삶습니다. 약 15분 정도 삶는데요. 맥주 세제와 과탄산 나트륨이 거품을 내며 행주에 때를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중간 행주에 세제가 고루벨 수 있도록 뒤집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15분 뒤, 거품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면 때를 불리기 위한 삶기는 끝이 나고요. 행주를 삶았던 물을 버리고 삶는 동안 머금었던 세제를 이용해 행주를 비벼서 빨아줍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댈 수 있으니 고무장갑은 꼭 끼셔야겠죠? 지금 완전 우와 다시 행주가 됐네요, 걸레에서. 그러게요. 깨끗하게 변한 행주. 그런데 과탄산 나트륨이 없을 땐 어떡하죠? 과탄산 나트륨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드시던 그 오렌지 껍질 있죠? 오렌지 껍질 또는 귤 껍질 그거하고 맥주 세제하고 같이 넣어서 삶아주셔도 굉장히 깨끗이 이렇게 깨끗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방금 삶은 행주의 세균 수치는? 아, 역시 0이네요. 이것도 0이 나왔어요. 무균 수준의 수치 0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오염된 행주 맞나요?